근데 너무 우리가 놀란 게 많아서. 이게 아니, 붙은 거예요? 네. 잠깐만 이거는 안 파는 거죠? 본인 만든 거죠? 시중에서 구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사실은 우리가 그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들 스타킹에서 많이 사실은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니 이런 기타로 또 사실 생판 처음 봐요. 약간 그 아이스크림 노나 먹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짜증나게 이렇게 해서 짜증나게 잘 죽여야 돼. 한쪽이 싸움 나요. 한쪽이 몰리면 큰일 나요. 관심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도 기타에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좀 배워봤었는데 저는 아직도 하나도 너무 어렵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저게 두 개가 가능한지 지금 저는 아직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정수 뭡니까? 기타 본 적 있어요? 예, 전 있죠. 본 적 있다고요? 예, 예. 있구나, 예. 보통 저게 이제 더블 렉 기타라고 하거든요. 더블 렉 기타라고 하는 건데 보통 예전에 70년대는 그 레드 제플린의 그 지미 페이지라든가 그런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공연도 했던 몇 페이지라고요? 지미 페이지. 어떻게 나오셔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설명 연주를 해줄 수 있냐?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능한 거 이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기타를 만지는. 그런 걸로 나 대표님 어렵네. 어려워요. 야 실패. 이게 저희를 혼을 아주 쏙 빼놓은 오늘의 주인공. 자 일단 보라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2살 더블랙 기타리스트 고경민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더블랙 기타로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제약 MI에서 열리는 PRS 기타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년 반 만에 전 세계인들이 모두 모이는 기타 대회에서 여기 괜찮았어요? 놀랐어 꽝. 근데 위에랑 아래랑 또 뭐가 달라요? 여기서는 음역대를 좀 높게 해놓고 여기는 낮게 해놔서요. 그래서 네. 왼손으로는 코드랑 베이스를 연주해요. 오른손으로는 그 밑에 거는요? 아 좀 약간 낮직하네. 아 베이스구나. 합쳐지면? 합쳐지면? 나지롭. 마무리 시켜서 주세요. 마무리. 아. 근데 보통 한 손으로 이렇게 코드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튕기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줄을 눌렀다가 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보통 일반 연주하시는 분들은요 많이 알기로는 손톱 끝이나 피크로 연주법은 이런 식으로 많이 치는 식으로 많이 연주를 교회 하고. 오빠들이 제일 많이 치는 연주법. 미치던 바다 욕 연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하나하나에 끝에 힘을 실어서 꾹꾹 누르는 식으로 합니다. 아 눈을 때리는 거구나. 춤이 아깝겠다. 이렇게 튕기면서 와 아니 보통 이게 가야금이랑 검은 거를 이렇게 그렇죠 뜯는다 그러잖아요. 아, 저는 어쿠스틱 기타 소리도 되게 좋은데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런 더블랙을 택하신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네, 제가 기타를 연주를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너무 막 넘쳐났어요. 아. 그런데 기타 하나로 하는 것보다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